윤달의 묘의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왜 윤달에 해야 되나요? 윤달은 이제 손도 발도 없다고 하잖아요. 보면 귀신이 이제 활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귀신도 휴가 가는 건가? 귀신이 없는 달이지. 그러니까 윤달에는 휴가 간다. 귀신도. 귀신도 휴가 가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요즘은 윤달이라고 해서 지금 많이 올해는 또 청명한 시기라 좋은 해야 오는 좋은 해란 말이야.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어쨌든 납골을 해서 움직여서 땅에서 파서 이제 요즘 화장터에서 어쨌든 하잖아. 그걸 갖고 요즘 지불을 갖고 하루를 있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가더라고. 그걸 갖고 집에 들어왔대. 그 잘못하면 상문이거든. 삶았거든요. 살이 복부로 차면은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밖에다 두는 것도 웬만하면 그날 만약에 팠으면 그날 움직이는 게 제일 좋고 부득이한 경우 하려면 산신체라도 좀 지내놓고 움직여야지. 그래야 큰 탈이 없어.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또 하나 예를 들어주면 이거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고양이나 개나 뼈를 지니고 있더라고 보면 몸에다가. 그런 사람들이 점을 보러 오면 눈이 풀려 있어. 이거를 몸에다 지니면 안 되니까 그건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